엄마는 보면은 사실은 뭐이 자체 부귀는 갖고 있어요. 자체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사주는 아니야. 근데 타인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지는 사주야. 그러니까 뭐 가족, 형제 아니면 남, 뭐 남들하고 채무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힘들어지는 사주니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엄마는 원래는 마흔하고 여덟 아홉수, 마흔여덟 아홉수에 몸에 칼을 한번 들어오는 뭐 수술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뭐 수술하고 그런 건 없어요. 했어요. 그때 칼이 들어오는 해야. 그리고 지금 이게 얼굴 관상을 봐도 사람이 매몰차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말로는 내가 강하게 하는데 마음에서는 안 그런 거야. 혼내고 속으로 아파하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독서를 뺏고 모아도 해도 마음에서는 사실 그런 마음은 없어. 마음은 되게 여리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매는 때려도 혼자 뒤돌아서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 사주다라고 나와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나쁜 건 없는데 사실 이 사주는 엄마네는 청춘기가 하나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청춘기. 청춘기라고는 엄마 쪽으로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시집 쪽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청춘에 돌아가신 남자 있어요? 누구야? 청춘은 몇 살까지가 청춘이에요? 청춘이라는 거는 뭐 장가 안 가고 죽으면 청춘이라고도 보고 뭐한30 이전을 청춘이라고 우리가 청춘이잖아요. 20대 때뭐 10대, 20대 그 청춘이라고 제가 아는 바는 없어요. 그래요. 근데 하는 바. 요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문제가 조금 힘들게 한다라고 보여지면 돼요. 그러면 잠깐만. 엄마 형제 중에선 죽은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지? 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네. 손금 좀 거기서 한번 펴봐요. 엄마는 원래 자식이 둘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내리지 않았어요. 없앤 것도 없고. 없어요, 없어요. 원래 두 개야. 피문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막은 거지, 뭘. 없는 게 아니라 막은 거지. 그리고, 여기 시댁 쪽에서는 우리 같은 신줄이 굉장히 강해요. 응? 뭐, 예를 들어서 뭘 모셔도 모셨고, 뭐, 세존을 모셨던 뭘 했던,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이 있던 단지를 모셨던 분이 분명히 확연히 있어요. 그리고 이쪽, 엄마 쪽에는 엄마의 외줄, 엄마 쪽으로.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경화기에 있어요. 제가 아는 건 있어요. 그쪽으로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운이 많이 떨어져 있는 운이에요. 노력을 못하고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A 페이지를 A형 문제를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가면 B가 나오고. 그래, 아, 요번에 B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A겠지. 또 A 공부해. 고집은 있어가지고. 근데 또 B가 나와. 그런 운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머리가 나쁘거나 뭐 저기 하진 않는데. 근데 사실 얘도 좀 지쳤어요. 지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10월에 뭐 있어요? 11월. 11월? 양력. 음력으로는 10월이네, 그러면. 11월에. 근데 얘는 그냥 뭐 이게 공무원 시험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무슨 쪽이야? 관공 맞아요. 그, 뭐, 임용이거든. 임용? 예. 선생.
그러니까는 중고등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사 임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일반 관이라는 거는 아, 우리가 구청, 뭐 시청, 뭐 관계된 공무원들, 관에 관계된 공무원이 아니라 이거는 임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교육 공무원. 말씀드리는 게 일반 공무원의 임용은 아니다라고 나와요. 올해 잘하면은 합격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잘하면. 이게 파란색이 이제 해석을 하면 사실은 관제라고 해요. 관제. 관제로도 볼수 있는데 관제를 공무원은 관제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관직을 볼수 있는데 파란색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가능성은 요번에는 좀 높아요. 엄마가 궁금한 게 이게 제일 궁금하다며. 예. 되나 안 되나? 돼요. 부산에 치려고 하는데, 근데 글쎄, 지역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힘들어. 왜냐면 남아도는 지역에서 임용을 시험 보면은 더 힘들겠죠. 그죠? 뭐 조금 그렇죠. 부산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번. 그리고 뭐 거기 있으면서 또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있잖아요. 그래야지 너무 이 지역을 고집을 하면 힘드실 것 맞아요. 고집은 안 해요. 고집은 안 하는데 같아요. 다 쳐봤어요. 다 쳐봤는데 이번에는 공부한 이제 기간이 좀 짧아서 뭐 한번 쳐본다 이 수준이라서 보자.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 근데 오히려 그럴 때 합격이 더 쉬워요. 부담을 갖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물론 합격의 운이 있지만 한듯안한 듯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합격이 잘 되더라고요. 헷갈리지가 않으니까. 예, 그럴 수도. 그리고 올해는 운이 좀 올라와 있어요. 운기가.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가셨으면, 얘네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지역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때 얘는 경남권이면은 난다 괜찮을 것 같은데 경남인데 경남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경남은 딱 픽스 경남으로 해서 발령을 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또 따님이 멀리 가는 건또 싫어해서 맞아. 겁이 많아요. 맞아, 맞아, 맞아. 겁이 엄청 많아서 많아요. 멀리 가는 건 싫어해요. 뭐 사실은 좀 시험을 보려면은 뭐 전북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북자 들어가는 쪽으로 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경남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먼데. 뭘 멀어요, 경북이? 너무 대구부터는 다 경북이 2시간 거리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합격 수는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조금만 보필을 좀잘 해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시집을 잘 가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니, 딸내미만 물어보는. 공무원 시험이 급하다며 시집 얘기 물어보면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딸내미 오래 살겠습니까도 나오니까. 아니, 시집만 물어볼게. 근데 시집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아, 그래. 않아요. 그거는 이제 엄마가 이제 카팅을 좀 해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